민생이 참 많습니다. 이분과 함께라면은 민생 문제도 어떤 문제도 두렵지 않습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는 민생상담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디 계실까요?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연결합니다. 안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디세요? 집이세요? 네. 시위 현장이에요? 아닙니다. 오늘은 모 방송국에서 민생경제 프로그램 잠깐 와가지고요. 네. 그 방역지원금 관련해서 문자를 못 받았거나 신청기한을 놓쳐서 못 받은 분들 민원 지금 속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명 코로나19 감염 상태였거나 네. 아니면 뭐 가게가 이사를 하는 상황이었거나 네. 아니면 당연히 정부나 통신사에서 보내준 문자가 안 와가지고 신청기한 놓치신 분들은 지금 4월 초부터 지금 방역지원금 2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이때 이분들은 구제해줘야 된다라는 호소를 지금 하였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아직 결정이 된 건 아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청와대 청문까지 올라갔더라고요. 아마 네. 애청자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을 당사자 있거나 그런 분들을 알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정말 어떤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서 기한을 놓쳤다고 네. 작년 말에 100만 원, 올해 300만 원 집행. 300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또 특고지원금 같은 경우도 보험설계사들이나 트럭기사님들은 업종 평균이 너무 그 매출이 줄지 않았다고 아예 제외해버렸는데 네. 보험설계사분들도 보험 무슨 소리냐, 보험설계사는 힘들었다. 왜 우리를 제외했냐라고 지금 항의하는 기자회견도 하고 입장도 발표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4월 초에 전체적으로 좀 수정 보완 일부 더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지 또 나는 빠지지 않았는지 이런 분들을 모르고 지나가는 국민들이 또 상당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잘 챙겨야 되는 것. 그 역할을 안진걸 소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이제 버스 기사분들 예. 코로나19 특별지원금 또 소개를 해 주셨는데 돌봄 종사자분들도 한시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버스 기사님들 전국에 한 9만 명 가까이 150만 원 네. 지급받아서 아마 살림에 큰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자, 돌봄 종사자는 이제 우리가 그 어르신들 장기 요양 기간 있잖아요. 네. 가 보면 뭐 작게는 몇 명, 많게는 몇십 분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전국적으로 36만 명이나 됩니다. 이분들이 2년 지금 몇 개월 동안 가장 원래 그 일 자체도 힘든데 어르신들 이제 장기 요양을 모시는 거 네.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었잖아요. 코로나 네. 조심하시고 방역 그렇죠. 협조하느라고 그래서 그분들 36만 명에게 20만 원의 특별 한시 지원금이 이제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건 28일부터 오늘 4월 1일까지 신청입니다. 근데 아이고. 아마 이제 신청을 놓치는 분들은 없을 거냐면 이거 같은 경우는 네. 보건복지부가 장기 요양 기간에 이미 다 공문으로 보냈을 겁니다. 네. 기관에서 일괄적으로 그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 돌봄 노동자들 장기 요양 장기 요양 보호사분들 있잖아요. 네네. 그렇게 다 연락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미 28일 날 신청한 6만 9천 명에는 한시 지원금이 지급이 됐답니다. 20만 원씩. 그러니까 이제 36만 명이니까 네. 오늘 안에 다 신청하시면 혹시라도 이제 요양보호사님들이나 요양보호사님 가족들 분들이 이 방송 들으시면 네. 자신 속해 있는 기관이 신청 안 하면 이것도 신청 하나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니까 오늘 안에 꼭 신청하시라고 우리 TVN에서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드렸으니 꼭 네. 신청자 잘 밟으시기 바랍니다. 예. 또 TVN까지 소개를 해 주시고. 자, 우리 역할이죠. 우리 또 역할이 바로 여러분들께 우리 청취자분들께 정확하게 또 혹시라도 놓쳤을 정보를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니까요. 자, 안진걸 소장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임대료 인하 등을 청구할 판단 근거가 마련됐다. 사실 임대료 이야기는 안 소장님도 참 많이 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맞습니다. 예,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임대료, 그다음에 등록금, 그다음에 이자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잖아요. 네. 세입자들 너무 힘들고 돈 빌리신 분들 너무 힘들고 대학생들도 너무 힘든데 하나도 감액을 안 해줘서 문제가 된 겁니다. 근데 그나마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돼서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근거가 들어간 겁니다. 코로나19 네. 상황에서 내가 지금 영업금지고 영업시간 제한이고 아니 매출 급감에 있는 님들은 그대로 내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 기준이 정확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30% 평균 매출액이 30% 이상 감소하면 네. 임대료를 감액을 해줘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감액 청구에 힘이 실리게 이렇게 기준을 발표했는데 네. 사실 30%도
너무 기준이 높습니다. 매출이 20%만 감소해도 한 달에 예를 들면 300만 원 벌던 분들이 260만 원씩 줄어들어가지고 240만 원 벌게 되는데 임대료는 100만 원 똑같이 내면 240만 원 줄어들어서 100만 원 내면 140만 원 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최저임금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정부가 고육지적으로 30% 이상 감소해야 이 정부 산하의 법률구조공단이나 지자체에서 상가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서 이제 그 준거를 삼는다는 건데 어쨌든 이런 구체 기준을 만든 건 환영할 만하지만 30% 이상 매출이 줄어들었는 기준 좀 가혹하다. 이거는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네요. 건물주가 이제 거부를 하면 상가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가는 겁니다. 네. 그럼 분쟁 조정에서 조정을 할 때 기준으로 삼는다는 건데 그 분쟁 조정 절차도 건물주가 거부하면 결국 법원까지 가야 됩니다. 임대를 깎아달라고 소송까지 한다는 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법으로 코로나19 같은 상황에서 매출이 만약에 10% 감소했다 그러면 임대료도 10% 정도 매출이 40% 감소했다 그러면 임대료도 뭐 40% 가까이 이렇게 자동으로 감액하게 하고 그럼 건물주도 손해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건물주한테는 손해 보내는 세제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정부 다른 나라를 보면 정부가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은행들도 당연히 이자를 깎아주거나 이자를 유예해줘야 되는 거죠. 네. 이게 고통분담이 공정한 고통분담이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2년 몇 개월 동안 우리 국민들이 굉장히 지치고 힘든 게 공정한 고통분담이 안 됐습니다. 네. 오늘 코로나19에 더 잘 살거나 더 많은 돈을 버는 분들까지 생겼거든요. 안 소장님 여기 또 질문이 들어와 있어가지고요. 네. 제가 우리가 또 다뤄야 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6388님께서 창원 법인 택시 기사입니다. 방역 지원금 아직 못 받았어요. 언제쯤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 택시 기사님들 3월 말쯤에는 지급된다고 했는데 아마 이제 그게 지자체를 통해서 내려가거든요. 택시사님들도 1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창원시 아마 문의를 해보시면 개인 택시분들 방역 지원금 300만 원 이미 다 지급이 됐고요. 회사 택시 이제 전국적으로 한 10만 명까지 또 지급되는 건데 지자체를 경유해서 내려가기 때문에 3월 말 빠르면 3월 말에 다 지급된다고 했거든요. 3월 말. 내년에는 4월 초까지 갈 수 있잖아요. 4월 초까지 한번 문의를 해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부 지자체는 지원금을 별도로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시골 노동자들이라든지 저소득층이나 저 대중교통 종사자분들이요. 그러니까 중복 지원이 가능하니까 전화하신 김에 창원시가 자체로 주는 것도 있는지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6388님 힘내십시오. 안 소장님 지금 이제 시간이 한 1분도 채 안 남았는데 짧게 무엇을 보완해야 되는지만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임대차 3법이 상당히 논란이 되는데 뭐 한쪽에서는 폐지를 해야 된다, 한쪽에서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어떤 보완이 좀 이루어지기는 이루어져야 됩니까? 그 윤석열 인수위에서 벌써 무슨 폐지한다는 얘기 나와서 전국의 세입자들을 분노하게 만드는데요. 그동안 우리 학제는 6년이잖아요. 대부분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대학도 뭐 군대 갔다 오는 휴학이나 알바하면 6년인데 그동안 주택 세입자들은 1989년도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 다음에 30년이 넘도록 2년만 지나면 이사 다니느라 너무 힘이 들었어요.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겼거든. 그걸 겨우 사회적 합의로 여야가 합의해서 2년에 4년으로 늘린 겁니다. 이걸 다시 폐지하면 어떡합니까? 우리 국민들 45%가 집이 없는데 집 없는 서민들은 국민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보수 정부일수록 사회 약자들 따뜻하게 그 옹호를 해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임대차 보호법은 안 소장님 시간이 없어서요. 이 이야기는 다만, 다음번에 계속 이어서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